아드님이 중국에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정말 아까 이성민 씨처럼 어느 선에 끊었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네가 외국에다 해놓고 쉽지가 않은 일이지. 예. 이제부터 네가 밑바닥부터 안 되면 밑바닥부터 해라. 난 할 만큼 했다. 그러고선 했는데 실패하니까 정말 밑바닥부터 기어보더라고. 그든 지금은 제자리를 잡아서 뿌듯해. 체면 얼마 만에 그렇게 자리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이사 가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 5년 있다 우리는 여기 오고 저는 이제 거기다 놔뒀지. 5년 만에? 걔가 운동을 하던 애예요. 그거 하루부터 야구하지 않았지? 맞아 언니. 야구 선수. 굉장히 야구를 잘했어. 야구를 잘했어. 운동선수라는 게 야구를 잘했는데 그것도 뭐 사주를 보니까 운동선수가 안 된다고. 그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묘하게 비켜가더라고. 야구했었어. 그거 하던 애가 공부를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그러니까 암담하지.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이제 그 골프장 한다고 거기를 근데 그것도 사기당했어. 골프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온 거야. 사업을 하려면은요 거기를 한 1년 동안 돈을 까먹으면서 그렇죠. 보고 네. 그래야 되는데 내 아들은 잘할 수 있어. 쟤는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돈을 계속 투자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더 투자는 안 되겠다. 너 죽고 나 죽고 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 끝! 하고서 이제 우리를 와버리고 지금부터 네가 밑바닥부터 배워서 중국을 알아라. 그래서 한 3-4년 고생을 하더니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고마운 일이지. 고생할 때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지.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또 이런 도커맨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겠지. 왜냐면 한강에 돌던지기야. 도와줘봤자 우리 노후에 돈도 없을 뿐더러 저도 일어나지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없다. 그게 없다 하고 이제 우리 와버렸으니까. 고생 많이 했지. 남순순 선생님 오프닝에서는 우리 동치미를 쭉 시청했는데 시댁흉 보거나 남편흉 보면 안 되겠다 하더니 아들 사기당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시나요? 네, 자연스럽게. 많이 안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2분 동안 반성하면 돼요. 아니 자식이 내 얼굴인 걸 좀 가장 많이 느낄 때가 키울 때도 있지만 결혼시킬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보통 때야 그냥 이웃만 보지만 그때는 이제 전체 나 아는 분들 다 초대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거대하게 뭐 사돈의 팔촌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올라올 때도 있지만 요즘엔 또 뭐 작게 하는 결혼들 지인들만 애들. 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서 자, 그 얘기를 우리 남능미 마담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기한 걸 또 연연을 보셨던 근데요 저는요 저희 친정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야말로 우리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물고 빨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그걸 보면서 야 짝사랑하지 마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쁜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다. 아들한테 너무 100% 사랑을 주면은 나중에 서로가 안 좋겠구나 해서 반으로 깎았어요. 50% 그렇게 깎아서 사랑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40 넘어서까지 결혼 안 했었거든요. 엄마 동훈이 결혼한대 그래서 그래? 누구랑? 그랬더니 누구누구래?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 걔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중국 사업할 때 데리고 있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지. 그런데 중국인이구나. 가슴이 철렁한데 그래도 그동안에 50%만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서 그래, 내가 볼 때는 똑똑하고 또 정신 건강하고 가정교육 잘 받았으면 됐다. 그래, 그럼 결혼식은 어디로 잡을까? 그랬더니 엄마 결혼식도 동원이가 엄마 아빠하고 우리 네 애만 중국으로 오래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리고 이 네 사람만 가서 지 친구 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아이,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럼. 중국에서 하신 거예요? 네, 중국에서. 중국인 며느리 배려해서 그러신 거죠? 모르죠, 뭐 제 마음을. 아, 남편이 아내 생각한 거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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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지, 부모보다. 네. 그러니까 아들 소용없다니까. 네. 아, 원래는 결혼식을 좀 크게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결혼식을 그 외국 사람들 보면 집 마당에서 또 조그만 교회에서 하고 그야말로 축하를 해줄 사람들만 오는 그런 결혼식을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수. 네. 근데 우리 아들은 너무 아름답다고. 지나친 아름다움. 진짜 지나친 아름다움. 아주 성수로. 네. 그야말로 스몰 결혼식을 했죠. 아, 그래도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아무리 50으로 깎았다 해도 그래도 내가 그냥 맨날 상상한 건 아니지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스몰 웨딩도 너무 스몰이니까 너무 스몰. 한마디는 안 하셨어요? 네? 서울에서 좀 뭐라고 안 하셨어요? 넌. 근데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허기 전에 얘기를 하고 지가 상의를 하는 것이지. 맞아. 지가 결정을 다 해놓고. 맞아. 그다음에 결혼자 그런데 결혼 자금이 안 들어서 그건 좋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혼수 됐다. 너도 오지 말고 나도 가지 말고 그 정도. 아니 몇 살에 결혼했어요? 42.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늦게 했구나.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28, 30이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부모님한테 기대해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맞아.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주셨어요. 그럼. 남동민 선생님도 이 연기 생활을 수십 년 하시면서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동료나 많이 뿌렸지, 엄청 뿌렸죠. 뿌려놓은 게 있으시잖아요. 많이 뿌렸죠. 아드님 계신 걸 아는데 혼인 정령인 것도 알고 그럼 주변에서 아니 자기야 자기는 아들 어떻게 결혼 안 해? 그러면 했어. 왜 연락 안 했어? 왜 연락?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그죠? 그럴 때마다 막 뭐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통장으로라도 다 받던데요? 아, 안 받았어요? 그냥 너무 아름답게 하니까. 너무 아름답게 하니까. 친구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지영 씨는 좀 이렇게 피부가 이뻐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봐도 지영이 피부가 이뻐요. 그냥 화장 안 하고 집에서 봐도 나도 넋을 잃고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예, 정말 며느리인데도 아 얘는 어쩜 이렇게 피부가 이쁠까 이러고 봐요. 그 민얼굴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네 그냥 겸손하게 저 사실 뭐 이쁘다고 다 인정을 하시니까 네 정말 피부 하나는 정말 이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별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뭐 하나 좋다고 얘기를 하면 며느리인데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멘트를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선생님? 어떻게? 어떻게? 아우 지영 씨 이렇게 피부가 이뻐요 그러면 제가 고생을 안 시켰어요. 지팔자죠 뭐. 아니 남동민 선생님도 좀 중국인 며느리 저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니 왜 또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흉볼 것도 없고 며느리고 사이고 그냥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리고 나는 가능하면 중국에 가도 걔네가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걔네 집을 안 가요. 우리 아들이 그게 불만이에요. 호텔 잡아서 너희들 일 보고 저녁에나 밥 먹고 만나면 보자. 왜냐하면 일 바쁜 애들 가서 보면 또 집이라고 깨끗하겠어? 아니죠. 그러니까 잔소리하기 싫고 또 내 눈치 보느라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그런 것도 싫고 그러니까 각자 너희는 저녁에 네, 그렇게 살아요. 아, 명언인데요? 사위고 며느리고 그냥 인간이에요. 아니 그래도 우와. 칭찬할 부분이 그래도 한 가지든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 지금 인간이야. 그냥 인간이야? 야 나쁜 얘기 안 한다고 저거 안 하긴 하는데. 그래 안 하시긴 하는데. 너무 단정없잖아. 그러네. 들의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렵고 또 그게 잘 되지도 않아요. 이제 한번 해봐. 이제 잘 되지도 않아요. 어려워. 안 돼. 절대 안 돼.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조건을 다셨어요. 배우자의 조건을. 며느리. 네, 며느리 조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데려갔더니
저희 아버지도 아예 반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의 조건은 뭐였냐면 대학 나온 여자였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건에서 상실된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데려갔더니 손을 딱 뻗으면서 아유, 이 손으로 어떻게 밥을 해먹니? 이러시는 거예요. 잘 보셨네요. 우리 어머니 너무 잘 본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상처받아서 우리 사람 평생에 이제 그게 한이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한 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얘기한 건데 저희 집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면 쉬운 살에 대학을 갔어요. 그게 뭐냐면 한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제일 한이 돼서 밥은 안 쉬운 살에 가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어머니의 손은 못 풀었어. 밥은 안 했죠. 그 손으로 어떻게 밥을 하니? 근데 진짜 밥을 안 하더라고. 대학만 갔어. 대학만 가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누구 대학을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의 조건을 단다는 게 굉장히 그러게. 어려워요. 자녀들이 계속 얘기 안 했는데. 진짜 방안해줬어요? 지금도 안 해요. 왜? 몸이 피곤해. 잠을 잘, 잠자는 공주예요. 잠자는 공주예요. 아무리 몸이 안 돼도 밥을 안 해요? 아니, 네.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고마워요. 분명히 오프닝에서는 우리 남편 선생님께서 시댁 얘기 남편이 안 보시겠다고 그러더니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봐. 어떻게 다 부를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가 알기에 중국 여자분들은 식사를 잘 안 한다고 들었는데 며느리가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아들은 내가 아침부터 맨날 잘 먹여 버릇했기 때문에 밤 그냥 깨우면 안 일어나도 밥 냄새만 나면 일어나거든요. 근데 며느님도 그럼 매일 아침밥을 해주나요? 해야지.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집에 가고 우리 아들이 그래. 집에 가고지도 아들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아니 어떻게 알아. 아들이 그래. 한번 가보시죠 이번에. 기준. 얘는 아들네 집에 한번 갔다 와서 동침이야. 한번. 그래. 그러고 나야 동침에서 비행기표 해줘. 아니 그래야 얘기가 풀리지. 그래. 얘가 지금 동치미가 어떤 프로인지 프로그램의 성격을 몰라. 그러니까 언니 내가 잘 봤어 이거. 아니 보기만 하면 뭘 알아. 보기만 하면 뭘 알아. 결혼할 때 들어가면 자 신랑 입장하는데 나는 거기서 멈칫했어요. 왜? 들어가기 싫어. 아니 그런 남자들 많대. 아니 이게 근데 여기만 들어가면 안에 하나로 끝나는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큰 그림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온갖 망가진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날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야. 아마 남자들이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씩은 할 거예요. 잘할 때 안 들어갈 수도 있었구나.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 뒤에 노선 씨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도 있었죠. 뒤돌았는데 노선 씨가 뒤에 있었구나. 뒤에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도 집사람은 그냥 싱글 벌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걸고 빨리 들어가라 이거 쟤. 근데 남자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을 가지면서의 그 생활을 살아가는 자세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우리 여자들이 나이 먹을수록 남편의 입지를 좁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남자는 어차피 가장이잖아. 남자의 가장이고 난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남편이 나이 들었는데 와서 불순한 행동을 좀 한다든지 남한테 지키는 예의를 좀 덜 지킨다든지 그러면 그날로 우리 집 출입금지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여보, 당신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언제든지 자식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라. 내가 뒤에서 응원하마. 그랬어요. 남자 어깨가 내려가면 집안이 내려가면 아내, 남편의 자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뭔가 남편한테는 요즘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상하 느낌이 아닌데 요즘 시대에도 사실은 뭔가 권력이 위로 가는 관계가 있죠. 바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인데 이분 뭐 쿨한기가 뭐 세상 아이스래요. 그래요? 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능미 마담. 예. 아, 남능미
며느리 교육을 참 특이하게 하시네요. 오. 저게 우리 아들이 비꼬는 소리예요. 아들이야. 왜냐하면은 자기 와이프한테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거. 아, 그러니까 선생님 며느리가 아니고 선생님 며느리 얘기구나. 아들 얘기구나.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일단 결혼하면은 그래 너희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나는 내 남편하고만 잘 살면 된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요. 네. 우리 친정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남들은 시집살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 남편, 난 시집살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장모살이를 했어요. 그게 더 힘들거든?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 친정엄마가 일찍 홀로 되셔가지고 나를 아들 겸 남편 겸 완전히 나 외에는 없어요. 의지하고 사니까 얼마나 집착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일찍 결혼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나만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예. 그럼 남편하고 사이좋은 꼴도 못 봐요. 싸움을 하면 신났어요. 어머 대박. 이렇게 그렇게 질투를 하시더라고.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아 아니다. 나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고 장모가 돼서 서른 지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아주 박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결혼한다고 할 때도 처음에 놀랬는데 며느리가 중국분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넘겨버렸는데 그래도 또 시어머니 자리가 되니까 조금 섭섭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째 되었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꼭 두 마디를 했어요. 뭐냐 한 번은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밥을 잘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아침밥을. 거기 외식 문화니까. 예. 근데 그걸 듣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예 우리나라 사람은 집밥이 최고다. 그러니까 아침은 네가 해줘야지. 그걸 꼭 해줘라 이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애를 안 낳겠다는 거 있죠. 근데 너무 괘씸한 거야. 아들이 애를 안 낳겠다 너무 괘씸한 거야. 근데 그걸 아들한테 말하지 뭐하러 며느리한테 내가 그러겠어요. 며느리를 불러서 네가 상냥하고 다 좋다. 나는 상냥한 게 좋은데 애교가 없더라 네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한테 애교를 많이 부려서 애교가 힘들면 술이라도 먹여라. 술이라도 먹여서 어떻게든지 애를 하나 낳아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손주에 대한 미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두 번 딱 시어머니 노릇으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지금은 애기 있어요? 해주나요? 술김에 애가 나왔나요? 아침은 해주는 것 같아. 술김에 애가 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하신 거예요? 이 아드님께서 이 엄마는 며느리 교육도 특이해. 참 특이하게 이게 언제 나왔던 얘기예요? 아 그런 소리가 왜 나오느냐? 내가 관심을 안 갖고 뭐 저희 집을 가도 내가 저희 집 가가지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 중국에 가도 네. 자야 될 텐데 내가 한 이틀밖에 없으면서 안 자요. 호텔에서 자버려요. 그래도 엄마 왜 그 집을 안 오고 여기서 자세요? 예, 이게 서로 편하다. 내가 가 있으면서 뭐하러 이렇게 불편하게 하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마는 참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아, 되게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배려라기보다 저도 귀찮고 나도 귀찮고 그러는 건데. 나를 배려한 건데. 네, 그러셨어요. 이제. 네? 집에 손주가 없어서 내가 호텔 가서 잔다고. 그 말도 했지. 아니 그 말도 했지 한 번은. 네. 예. 내가 너희 집 열흘만 있는 게 원이에요 얘네들이. 우리 집에서 열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가 미천이 너희 집 열흘 있게? 생각을 해봐라. 너 출근하지. 뭐 너무 뚝뚝하지. 며느리 출근하지. 말 안 통하지. 손주도 없지. 병만 보기 있으랴? 나는 싫다. 내 그러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을 잘 하시나 보죠, 며느리? 걔가 저 한국어 선생이었어. 한국말로 얘기하신 줄 알았어. 그러지. 아, 근데 중국말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돈 버는 며느리 어디 무서워서 살겠는데. 맞아. 아, 뭔가 있을 거예요. 눈치 보는 거 분명히 네. 더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아니지 몇 번 하셨다고? 세 번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맞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남능미 마담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남능미 마담님. 내가 데리고 살지 엄마가 데리고 살아요? 엄마 아들인가 보다. 이거 아들이네. 아들 남편. 아들 이거 시키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집 남자가 없어서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세상을 다 하던 것 같았거든. 근데 얘가 갑자기 총각 때 중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 정년퇴직하고 못 믿어서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가 가서 있읍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반, 서울에 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서울 올 일 있어 왔고 우리 아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엄마 배도 부르니까 우리 바닷가 걷고 올까요? 그래서 오 좋다 가자. 좀 추웠어요. 갔는데 한참 가다가 얘가 하는 소리가 엄마 나 장가 갈 것 같아. 장가 갈 거야? 아 장 갈 때가 아니야. 나 장가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어머 통보네. 어머야 누구니? 어머 잘 생각했다. 뭐하는 누집 아가씨야? 그랬더니 엄마도 알 거야. 왜 내가 데리고 있다는 춘영이 알지? 그러는데 깜짝을 가슴이 턱턱 내려앉는 거야. 왜 또? 네. 걔가 똑똑한 건 알았어요. 그랬는데 난 중국 며느리를 싫었거든. 중국 며느리? 아. 아니지 얘. 웬 개고 결혼 안 해. 절대 나는 반대했더니. 일하다 만난 며느리? 같이 회사에 사업하는데 그 밑에 비서처럼 일했어. 아. 그래서 그럼 맞았겠네. 안 돼.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엄마가 데리고 살 거야? 내가 데리고 살 거지. 오, 야, 맞는 얘기네. 이러면서 집으로 걸어가더라고. 우리 집에서 그 모래밭까지 한 10분 거리였거든. 근데 내가 막 떨면서 분하기도 하고 지금 막 걸어가는데 그래 이놈아 너 오늘 아주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고 내가 교포가 하는 조그만 모텔이 하나 있었어. 이제 거기를 들어가 있었어. 아, 집 나와서? 안 들어간 거지? 아니, 안 들어가고. 술 한 병 사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 술을? 아. 근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 아들이 한 시간이 아니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바닷가에 나는데 아무도 없잖아. 그쵸. 나중에 이제 새벽녘에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근데 난 그 안에 뭐 하고 있었느냐. 술 한잔 먹으면서 세상에 이런 미신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고 이제 서울에 왔어. 서울에 집에서 내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그 마음은 온 세상을 잃은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내가 그랬지. 놀랬겠다. 여보 내가 헛살았어.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10원 한 장도 투자하지 말자. 이제 당신과 나만을 위해서 살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 몽땅 은행에다 정기예금에 이제 나 정말 당신하고 나하고만 위해서 살 거야. 이랬어요. 아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막 열불이 나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며칠 달 달래다가 작전을 짜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아니야. 얘를 골탕을 먹이려면 이러면 안 돼. 내가 일단은 방송을 쉬자. 방송을 하면은 돈이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오. 방송을 안 하면은 돈이 없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동안에 모아놓은 게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내가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쇼를 얼마나 했는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 후배들한테 내가 중국 이민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나 못 볼 거야. 이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놓고 근데 남편이 여보 있잖아 우리 그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 하는 게 어때?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 그것도 괜찮겠어. 그래 여보 가자. 근데 거기가 1번의 계획이고 두 번째는 딸한테도 소개해야 되겠더라고. 왜냐? 아니 왜? 왜냐? 연결되는 게 둘이. 둘이 연결되니까. 철저하시네. 둘이 와 나 철저해. 둘이 연결이 될 거라고요. 딸이 오면은 김치하고 콩나물하고 두부 반찬 그것밖에 없어. 돈 얻으면 낭만도. 가난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가장 기운 없는 내가 입에다 하얀 거 이렇게 좀 발라. 하얀 걸 봐. 연기지라야. 한국에서는 연기를 안 하니까 집에서. 그렇지. 그리고 이게 못 모아서 하얀 게 나는 거거든. 아니 이분 좀 그걸 볶아시로 하면은 병자 같이 보이더라. 맞아. 엄마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입맛도 없고 내가 뭐라고 살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얘가 너무 속상할 거 아니야. 그치. 너무 글썽글썽. 그러고 가면 또 맛있는 거 드시고. 가기가 무섭게 남편한테 여보 갈비 해 먹을까? 그렇지. 숯불에다 넣고 우리 한 줄 속을 지글지글지글 잘 먹는 거야. 대박이다. 근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큰일 났다. 엄마 죽게 생겼다. 진짜. 엄마가 세상이 다 싫은 것 같아. 저러다 큰 병 나면 어떡하니. 그러고 이제 거예요. 눈물 빨아버렸나 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들을 때는 우리 엄마는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는데 이거 사건이 크구나. 내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밑바닥부터 사업을 배운 거예요.
큰일 났으니까 밑바닥부터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한 3년 되니까 지가 머리도 있고 저거 하니까 일을 쓴 거야. 일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한테 그 아들이 4년 만에 집에 왔어. 4년 만에 집에 왔는데 차를 한 대 딱 사가지고 왔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자리 잡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들을 보고 있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드라마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이놈아 혼자 이제 속을 하면서 얼마나 통쾌해 통쾌 그러고서 내가 5년 만에 중국을 갔거든 이번에 거기서 이제 시어머니가 아 아니야 내가 시어머니가 나오는구나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5년 만에 갔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들이 나왔는데 바짝 마른 거야 애가 아들이? 아들이 바짝 마른 거야. 어머 얘가 웬일이야. 너 뭐야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오빠가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25kg를 뺐어요. 아, 다이어트? 25kg를 뺐대. 신고네. 건강한. 애가 몰라봤어. 내가 몰라봤어 우리 아들인지. 오. 그래도 그거 아니다. 세상에. 아침도 못 먹고 댕기는 애 건강해진 건데? 응, 며느리한테 아침도 못 먹고 댕기는 애 마냥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오빠 아침 안 먹어요 어머니 있잖아요 아침에 계란하고 저기 뭐야 저 두부하고 견과류하고 요것만 자기가 차려 먹고 나가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는 다 살을 뺐지 뭐? 자기가 차려 먹고 나가? 자기가 그것마저 안 해준다. 두부랑 견과류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거야. 자기가 차려. 첫 번째 이제 아니지. 넌 아니지. 이게 걸린 거야. 이제 두 번째 제 집을 갔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 이건 뭐야? 여기다 댄스를 해도 되겠네. 60~70평 되니까 얼마나 아파트가 컸겠어. 그러면서 둘이 사는데 이런 큰 집이 필요해? 이건 낭비지. 아니야. 아니, 이건 왜? 아니야. 아니, 성공했으니까. 어?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무리 성공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시어머니니까. 일단 이제 며느리가 큰 집 사는 게 싫은 거야. 아들이 사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사는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근데 세 번째는 이건 아니지. 도우미 아줌마 왔어요. 그래 원래요. 도우미를 본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나라는 자식은 안 넣고 자식도 없이 둘이 살면서 어? 이런 데를 도우미를 두고 살아? 네가 사치를 있는 데로 부리는구나. 집이 크니까. 그러니까 별로 뭐 살림할 거 없어 보이는데. 아니, 아침도 안 하던 내가 살림을 하는데. 아니지. 아니지. 세 번째 아니지가 4박 5일 동안 세 번째 아니지가 나오더라고. 쓰리지 나왔어. 쓰리지 나왔네. 내가 같이 살면 시어머니가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친정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머 내 딸 시집 잘 갔다 그렇지. 이렇게 호강을 그러니까. 하는구나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만포가 생기더라고 맞죠 아 뭐야 박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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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그래요 박수쳐 야.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방송 나간 이후로 하얀색 립스틱 그 며느리도 좀 바르고 있었어야 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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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해 왜냐하면은 나는 자식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쓰면 부담을 느끼고 싫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한 번은 그러니까 옛날 일이지 명품백이라고 그 비싼 걸 나한테 사가지고 중국 며느리 며느리가 중국에 있는 정말 비싼 백을 사가져갔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초창기 때야 야 앞으로 이런 거 사오지 마라. 나는 안 좋아한다. 너 내 성격을 알아라. 네가 집안의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30만 원 이상 하지 마라. 그 아래로 해라. 성인만 보이면 된다. 나는 왜냐하면 남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다가 자식들이 뭘 주면은 하면서 얘를 또 뭘 해줘야 되지? 이 부담감이 싫은 거야. 받은 이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용돈이라는 거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애들 키우기도 바빠. 우리 둘째 그 손자가 둘인데 그 아이들이 그 국제학교 다니거든.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는 팔아지도 않고 안 팔아시는 거죠? 생활이 있으니까. 네. 또 하나는 간간이 그런 얘기를 해라. 그 우리 집사람이 아니 누구 사이는 누구 며느리는 명품백을 이 골프백을 아버지한테 사줬대. 골프백? 그러면 좀 부러워요. 아 지금 앞뒤가 다 안 해도 된다면서요? 필요 없다. 사람은 똑같다. 어디에 도든 장단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네. 내 마음은 부럽지만은 그들에게 절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더 부럽다. 부담스러워. 이거는 며느라, 방송 며느라, 내가 저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아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 이게 뭐야? 며느님이 절대 원하지. 며느님이 얼마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주변에서 그 아버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방송 보면 우리 TV 보다가 이제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 예, 예. 여행 가는 프로 그런 보고 있으면 아유 저 어머 오늘 스위스 봐라 저거 스위스 아 아들아 나 죽으면 스위스에 뿌리도 어떻게 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당연히 그 전에 보여야 돼. 중원서라도 가보고 싶다 이거 아니야?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날 다음 주는 이제 핀란드 나와요. 엄마야 뭐 엄마야, 나 스위스 말고 아들아 핀란드에 뿌려줘. 왜 뿌려달래, 자꾸. 가고 싶다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자꾸 뿌리래. 가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들어. 아, 정말. 예, 예, 예. 나는 저기 뭐야, 언니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하는 거 부담스럽다 그러셨는데 너무 마음으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도 능력이 되면 물질적으로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만은 30만 원 정도는 된다니까.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옛날 시댁이 신정을 꼭 셌어요. 예, 예. 그러면 12월 31일 날이 우리 탤런트 쇼를 하느라고 나는 가서 음식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였거든. 예, 예, 예. 그러면 내가 그냥 그 다음날 가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면 욕먹어. 그때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봉투를 드려야 그 마음이 느껴지지 그냥 내가 뭐 물질적인 거 싫어하니까 그냥 마음으로 막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뭐해요 하면 안 돼. 그 물질 비싼 플러스? 물건을 말하는 거지. 나도 30만 원 정도는 된다니까. 아니, 30만 원을 감사하시네. 그 아래는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래게 비싼 걸 가져면은 그건 돼, 그 결국 그 돈 누가 줘? 남편이 주잖아. 능력이 되면 누나. 맞아. 능력이 되면 자녀면 300만 원 봐도 되고. 그래 그럼 받을까? 능력이 안 가면 받아야 돼. 그거 버릇 하셔야 돼. 그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금방 설득될 일이었어요? 아니 지금 저 받을까가 되는데.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시대가 달라져서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아 그럼요. 우리 때는 어림도 없었어요. 시집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떨었거든요. 맞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21살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시집을 처음 갔는데 우리도 처음 갔어. 아니 말고 시댁에 처음 갔어. 시댁에 처음 갔는데 차에 가면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 엄청 무섭다. 며느리들이 숨도 못 쉬어. 아주 그냥 절절절절 매고 음식을 잘못하잖아? 그러면 야, 나 친정에서 이렇게 배우니? 던져버려. 그 당신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나는 겁도 많은데다가 시집에 가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집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시어머니가 등치가 크시고 아주 여장군 같이 생기셨어. 근데 표정이 없으셨거든? 왔냐? 하는데 네. 허그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경련을 일으키지 않았거든. 왜 그래? 시댁에 간 첫날에 니길가고 병원. 아니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경련이 나가지고 말 한마디 했는데. 긴장이 돼서. 왔냐 이거만 했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이경련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서 병원에서 그때 니길 걷고 있었어. 그러니 얼마나 흉감이 됐겠어 내가. 내가 아들을 결혼시켰을 때. 네. 아무 소리 안 하던 애가 부모하고 은원도 없이 지 마음대로 통보를 하는데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이러는 거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앙금이 너무너무 오래가는 거 있지. 맞아. 지금도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며느리 상이 있어요. 아, 누구? 있지. 그래서 네.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을 낳는다면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지 어떤, 생각하는 게 어떤. 큰 며느리는 개그맨 이영자 같은 스타일. 얼마나 명랑해. 지금 다 조용해. 그리고 명랑도 너무 좋아. 두 번째는 박나래 같은. 네. 이런 며느리면 항상 그러면 아들의 취향은 중요하잖아. 내가 들어봐. 내가 보고 싶었던 집에서 너무 좋아하던 사람들이 며느리였어. 아니야. 예뻐 걔네들. 근데 걔네들 그래가지고 음식이 걔네들 얼마나 잘해. 나는 음식 잘하는 며느리가 좋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는 별로인 것 같아, 음식하는 게. 아, 중국은 중국 음식은 잘해. 중국 그런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면 저를 한국 음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이 어떤 거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
한국 음식 사다 주는 것 같아. 내 거기까지도 참어. 네. 한번 집에 가서 밥상을 보니까 콩국물. 어, 건강하네. 아침에 좋아. 되게 좋아, 건강해. 단백질, 단백질. 콩국물. 거기다 두부도 쪄. 야, 건강하네. 과일. 야, 그리고 아침부터 웬 마늘을 먹어. 아이고, 야. 마늘 맥적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다가, 예. 너 날마다 이렇게 먹니? 그랬더니, 그럼요. 그런데 내가, 어휴, 난 아들이 바뀐 것 같다. 갈수록 해결하니까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아이고, 아무 문제 없죠. 잘드시는데 살도 빠지고 좋아. 남의 아들 같이. 아, 글씨네. 남의 아들 같이. 아니 그래도 남궁희 선생님은 아들한테 덜 대이셨어요. 다음 세상이라면 또 아들 낳으실 거예요? 전 다음 생 절대 아들 안 낳을 거예요. 왜 또? 아니 며느리도 잘 아니 나가지고 그런 며느리들 얼마나 좋겠어. 이영자나 박나래 같은 거 있거든요. 말 듣고 오는 며느리가 짜증 나죠. 며느리들 좀 주의해야 된다, 알았니? 네. 근데? 말 대꾸를 하는 며느리보다 어떻게 말 안 하는 안 며느리가 얼마나 답답한데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안 하는 거죠. 대화가 끊겨. 한국말로 해요? 아니, 걔는 한국말 더 잘해. 왜냐, 사업을 아, 같이 그래요? 해. 어, 네. 한국말을 해요? 한국 선생이었거든, 한국어. 아니, 그럼 말이 통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야. 말이, 대화가 끊겨. 아. 몇 마디 하고 아, 근데 그런 거 말이 없다고. 아우 참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러게요. 그리고 이어줘야 될잖아. 그러고 중국에서 이렇게 눈 많이 온 거 처음 보시죠. 이러든지 해야 될 거 너무 예뻐요, 그래. 그러게요. 이거만 땡이야. 그 무슨 말이 통하나? 아, 그러게요 하나. 어, 말이 안 들어. 그러니까 혼자만 나의 속으로. 너희 집에 오면야 애도 없지. 너희 말 안 하고 있지. 내가 뭐 벽 보고 있으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니까 말을 말수가 적은 며느리가 참 답답해. 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